자, 그래서 지현이가 선생님이 다시 해갖고 오라 그랬는데, 뭐 때문에 다시 해갖고 오게 됐죠? 오케이. 그래서 뭐, 아까랑 지금이랑 뭐, 달라진 거랑 뭐, 새롭게 알게 된게 뭐가 있을까요? 응? 뜻이 달라진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이 뭐라고요? But on one special day, light doesn't wear light. 아까 전에는 뭐 어떻게 했길래 선생님이 다시 해갖고 오라고 그랬나요? Red, doesn't 이런 식으로 해서 red, red가 아니고 she로 바뀌었지 않나요 지금? 네.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입는다. She wear. 맞아요? 네. She wears. 맞긴 뭐가 맞습니까? She wear가. 그녀가 입는다. She wears. 그녀가 입니. She... 그녀가 입니. 그거 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그녀가 입지 않는다. 도대체 씨 왜요? 오케이, 뭐 하나 깔끔하게 끝내질 못하네요. 틀린 거 고치세요. 이게 이렇게 표현된다 그러면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렇죠? 아니요. 난 안 좋아해. Don't I like 이렇게 하죠? 아니요. 그러면 doesn't wear she. 나는 안 좋아한다. Don't I like 맞아요? 아니요. 나는 안 좋아한다 표현 어떻게 합니까? 나를 안 좋아한답니까? 나는 좋아한다. I like. 넌 좋아하니? Do you like? 난 안 좋아한다. I don't like. 어? She doesn't wear. Doesn't she wear야? 아니요. 어? 어 환장할 노릇입니다. 어? 그거 보면은 이상한데 막 빵꾸가 나있어. 더즌트를 쓰지를 못하지 않나. 그녀가 입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이상하게 여기 그대로 했어. She doesn't wear라고. 근데 갑자기 doesn't she wear는 왜 튀어나오니? 어? doesn't she wear란 표현도 있겠지. 이거 무슨 뜻일까? 도즈 씨 외에는 무슨 뜻이야? 그녀는 입었니? 아니, 그녀는 입니? 그녀가 입니고요. 도즈 씨 외에는 그녀가 입지 않니? 겠지? 네. 아, 이상 알겠습니다. 마, 선생님 철두철미하게 다 점검해야 되겠네요. 의외의 곳을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지금. 오케이. 그 다음 When is the special day? 조금 크게 하면 안 될까? When is 영어는 that? 말인데 웅얼웅얼웅얼 거려갖고 잘 익힘 학습이 됩니까? 아니요. 어? 그 이제 6학년 2학기야. 네. 그래서 뭐?
when is that special day? Okay, 여기에 스페셜이란 말이 붙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이유로 특별한 날이니 물어봅니까? 다 했어요, 이제. 잠깐 기다리세요. 자, 저 특별한 날이 언제일까? 라고 묻는데 어떤 점이 특별한 날이 특별해서 특별한 날이라고 합니까? 민디가 빨간색 옷을 입지 않은데 레드가 특별하게도 맨날 빨간 옷 입고 다니는데 어떤 특별한 날만 안 입는다고 했죠. 그래서 레드, 별명이 레드인 웬디가 빨간 옷을 입지 않는 특별한 날이 언젠지 묻고 있습니다. 네.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 It's your test day. 오케이, it's는 뭐 해주린 말이고 it is. 오케이, 이거 지우고 뭐 써도 돼요? 히, 쉬, 잇 이런 거 항상 뭔가 대신 오는 거잖아. 뭐 대신 왔냐고. 저 특별한 날 아니지. 오케이, 그럼 얘도 똑같이 고쳐주세요. 데디즈 스페셜 데이 이즈 어 테스트 데이 이렇게 됩니까? 자, 저 특별한 날은 언제일까 라는 문장이 여기 있는데요. 저 특별한 날은 언제일까 읽어보세요. When is that special day? 지금 이것만 읽어보세요. That special day. 방금 이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아니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That special day is your test day. 어, 저것은 뭐뭐다란 얘기 하는 겁니까? 이거 지금? 아니요. 어? 자, 그래서 이렇게 묻고 답하는 말이 형성이 됐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is that special day? When is that special day? 했더니 대답이 That special day is your test day. 네, 자꾸 중간에 하고 멈추는데요. 그걸 hesitation이라고 하고요. hesitation은 익히 학습할 때 방해가 크게 됩니다. hesitation 없이 좀 하세요. 다시 When is that special day? That special day is that special day is a test is a test. That special day is your test day. Okay, 한 번 더 묻고 답하기. When is that special day? That special day is your test day. When is that special day? That special day is your test day. 뭐라고요? When is that special day? That special day is your test day. Okay, oh, much better. 그럼 계속해서. Wear red clothes, she get bad grades. Okay. 그래서 if she wear red clothes, she get bad grades. Wear red. 뭐 웅얼웅얼 거리지 말고 다시 좀 똑바로 똑띠게 똑띠하게 다시 좀 얘기하세요. If she wears red clothes, she gets bad grades. If she wears... 됐어요, 그러면? 네. 되긴 뭐가 돼? 나한테 수업할 준비 됐죠?
단어에서 몇 개 틀렸어요? 단어에서요? 응. 한 개 틀렸을 것 같아요. 한 개 틀렸을 것 같다? 어, 뭘 틀렸을 것 같아요? 어, 사커 틀렸을 것 같아. 사커 틀렸을 것 같아? 네. 어. 단어 세 개 틀렸고요. 자기 객관화가 잘 안 되시네요. 문장에서는 몇 개 틀렸을 것 같아요? 문장에서 어떻게 세 개 아닌가? 문장에 세 개 틀렸을 것 같아? 뭐 틀렸을 것 같은데? 뭐 전에 뭐 단어 틀린 거 틀리지 않았을까요? 뭐 어떤 거? 사커. 그리고 그 베이스볼 그리고 배스켓볼 이런 거 틀렸을 것 같은데. 그럼 뭐 틀릴 것 같았으면 연습을 좀 하고 틀리지 말지 그랬어요? 네? 연습한다고 했는데 자꾸 틀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단어 3개 틀렸고 문장에 2개 틀렸으니까 이것도 고쳐주세요. 네. 어디 틀렸는지 모르겠습니까? 재우야, 지금 여기에 이 문장 어디가 틀려? 아 됐다, 너한테 묻지 말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누가다가 총 땅콩 몇 개 있어요? 두 개. 그럼 땅콩만 읽어주세요. 자, 누가다라는 건 말 그대로 누가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좀 이따가 얘기할 접속사라는 게 있기 때문에 누가다가 몇 번 나오겠다 당연히. 오케이. 우리말로 누가다를 찾아보면 여기 누가 있네. 누가, 그녀가, 다, 입는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 누가, 그녀가, 닿는다. 혹에 해당되는 부분만 읽으라고 내가 얘기한 거죠, 그쵸? 아쉽겠지. 어? 그래서 누가다만 골라서 읽어주세요, 문장에서. She wears랑 she get. 이 세상에 she get이란 표현이 어딨나? She get. 어? get의 뜻이 뭐예요? 같다. 무슨 시예요? 다시. 그럼 네가 읽은 she get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규칙대로 표현되어야 됩니까? 다시 되었지. 자, 그 다음, 너는 이유를 알고 있니? You know why. You know why. 자, 여기다가 무슨 말을 좀 더 썼으면 좋겠는데. 그녀가 좋지 않은 성적을, 그녀가 좋지 않은 성적을 받는 이유가 아니니. 오케이, 그럼 영어도 그렇게 표현해 주세요. 나이스 트라이. 그래서 너는 그녀가 좋지 않은 성적을 받는 이유를 아니? 라는 표현 어떻게 된다? Do you know why she gets bad grades? Why she gets bad grades? 그러면 요 부분만은 무슨 뜻일까요? Why she gets? Why she gets? 왜 그녀가 성적? 왜 그녀가 받니? 왜 그녀가 받니입니까? 왜 그녀가 봤니? 보여줄게요. 이거 보세요. Why doesn't why does she get? Why does she get은 무슨 뜻이에요? 그녀가 봤니? 응? 그녀가 봤니? Why does she get은 무슨 뜻이에요? 그녀가 봤다. 응? 그녀가 받는 왜 그녀가 받는 봤니? Why는 몇 가지 뜻이 있어요? 두 가지 뜻. 뭐하고 뭐요? 왜랑 이유. 지금은 둘 중에 무슨 뜻일까요? 이유. 그러면 이거 합쳐서 그녀가 does she get은 그녀가 봤니? 그녀가 봤니 이유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녀가 이유를 봤니? 뭐 이런 얘기죠. 아니요. 그러면요?
그녀가 이유를 봤니? 이런 뜻이죠? 네, 그녀가 봤니. 그럼 여기 why는 무슨 뜻이에요? 왜? 이유란 뜻하고 왜라는 두 가지 뜻 중에서 묻는 말하고 어울리는 건 뭐예요? 왜? 그래서 why does she get 할 때 why는 무슨 뜻이야? 왜? 왜 그녀가 봤습니까? Why does she get? Why 뒤에 묻는 말이 오니까 why가 가진 두 가지 뜻 중에서 묻는 말과 어울리는 뜻이 why가 됐겠지. 네. Why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뜻 중에 묻는 의미랑 어울리는 뜻은 뭐예요? 어? Why does she get? 아니 why가 가진 두 가지 뜻 중에서 묻는 말과 어울리는 뜻이 둘 중에 뭐냐고요? 아, 그녀가 이유를 봤니?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요. 어? Why가 가진 두 가지 뜻이 뭔데? 왜랑 이유 중에서 묻는 말과 어울리는 뜻은 둘 중에 뭐예요? 왜? 그녀가 왜 봤습니까? 그녀가 나쁜 성적을 왜 봤는데요? Why does she get bad grades? Why does she get bad grades? 근데 얘는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 Why she gets는 그럼 무슨 뜻일까? 내가 why 뜻만 물어본 것 같지 않은데요. Why she gets가 무슨 뜻이냐고요? 그녀는 이유를 봤니? 그러면 she gets가 묻는 말이에요? She gets는 그럼 무슨 뜻이? 봤다. 어? 그러면 why she gets는? 그녀가 이유를 받는다는 얘기 하고 싶어요? 아, 또 하나 더 써야 되겠네. 오케이, 그녀가 받는다. She gets why. 그녀가 이유를 받아들입니다. She gets why. 자, 네가 지금 그녀가 좋지 않은 성적을 받는 이유를 아니라는 표현을 네가 몰라가지고 내가 다 써줬어. 어? 너는 그녀가 좋지 않은 성적을 받는 이유를 아니라는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한다고요? Do you know why she gets bad grades? 했지? 네. 그치? 이게 이 우리말로 이 뜻이래. 어? Do you know의 뜻은 그럼 뭐야? 너는 아니. 응, why she gets는 무슨 뜻일 것 같아? 그녀가 받는 이유. Why she gets. 그녀가 받는다. She gets. 그녀가 받는 이유. Why she gets. 그녀가 나쁜 성적 받는 이유. Why she gets bad grades. 오케이. 그래서 다음 시간에 내가 한꺼번에 쭉 물어볼게. 17, 12, 13. 12, 13 한꺼번에 내가 1대1 하면 되지. 네? 하면 돼? 그래서 거기 빈 종이에다가 축구, 농구, 테니스, 배드민턴 다시 적어갖고 와. 보지 말고. 축구, 농구, 배드민턴, 테니스. 자, 선생님 지금 무슨 얘기, 무슨 설명하고 싶은 것 같아? Why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어떨 때 무슨 뜻이 되고 어떨 때 무슨 뜻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네요. 네. Why에 무슨 뜻도 있고. 왜랑 이유. 근데 Why가 이 뜻이 되려면 Why 뒤에 뭐 하는 느낌의 문장이 와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 Why he is angry는 무슨 뜻일까? Why he is angry. 너는 아니 이런 말이 있나요 여기에? 선생님은 why he is angry만 물어봤습니다. Why he is angry는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why is he angry는? 그가 화난 이유를 안다.
네가 뭐 틀렸어? 뭐 틀린 거? 축구 틀렸고 테니스 틀렸고 그리고 뭐 틀렸더라? 축구 농구 테니스 배드민턴 쓰라 그랬다. 그래? 그럼 여기만 읽어봐. 여기만 읽어봐. 이거 왜 시켰을 것 같아? 왜 여기만 읽으라고 왜 한 것 같아? 묻는 느낌이랑 대답하는 느낌. 그럼 다시 물어볼게. Why he is angry 무슨 뜻일까? 그녀가 화는 이유. 그가 화를 내는 이유. Why is he angry는? 왜 그가 화났니? 그럼 여기에는 물음표 붙이겠네. 네. 응? 네. 그녀가 받는다가 뭐야? 그럼 여기에다 why를 붙여놨어. 그럼 why she gets는 무슨 뜻이겠어? 그녀가 받는 이유. 그녀가 받는 이유겠지. 네. 됐습니까? 네. 계속해서 과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한대요. Scientists say that the brain doesn't work. Brain doesn't work when it's sleep. Hey, 뭐라고요? Scientists say that the brain doesn't work when it's sleep. Hey, scientists say Okay, 잘 쓰네? 어. 이거 잘 쓰게 되는데 얼마나 걸렸어? 어? 네가 사커를 틀리지 않고 쓰게 되는데 얼마나 걸린 것 같아? 응? 얼마나 걸린 것 같아? 해도 안 됐어, 근데? 어? 너무 핑계 대는 거 아니야, 너? 어? 어? 너무 핑계 대는 거 아니냐고. 핑계 대는 거 아니야? 핑계는 그만 대지. 인생이 장난이니? 어? 너는 중학생 안 돼? 어? 넌 중간고사, 기말고사 안 칠 거야? 서술형 시험 안 칠 거야? 수행평가 안 할 거냐고. 남들하고 똑같이 평가 받을 거거든, 이제. 거기에 따라서 네가 고등학교 어디 가는지 제한이 걸릴 수도 있고, 네가 가고 싶은데 갈 수도 있고, 그래. 다 마찬가지. 어? 가고 싶은데 안 가, 뭐 못 가게 되고 뭐 여기는 당신은 올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 듣고 싶어? 응?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어요. 다음 시간에 12, 13만 꼬발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누가 다만 골라서 읽어주세요. Scientists say라. Scientists say라. 잠깐만, 이거 어쩔 수가 없어. 자, 너희들은 뭘 해야 되냐? 프로듀스 동사 한번 고칠 거고요. 자, 여기 앉아봐. 오늘 미사일 여기야. 자, 선생님 이렇게 시험지를 준비하는데 왜 이렇게 지그재그로 놔뒀냐? 파트별로 나누고 이거 한꺼번에 막 들고 왔으면 치는 거 아니야. 어떤 식으로 파트별로 나누냐? 이거는 뭐 그랬어. 자, 이거는 5단원 단어야. 항상 시험지를 가져갈 때 이렇게만 가져갈 거야. 이렇게 한꺼번에 두 장 있으면 두 장 한꺼번에 가져갈 말이야. 그니까? 근데 어떻게 가느냐? 제일 먼저, 뭐가 단어야. 그 다음은 뭐겠어?
이거 이시험 치기전에도 5가 단어를 공부하고 나서 이시험을 가져갈 수 있느냐. 그 다음은 5가 대학파트야. 그럼 이거 가져가기 전에 5가 대학파트를 공부하고 가져가는 거야. 그 다음 이건 5가 문법이야. 당연히 5가 문법 복습하고 가져가는 거고, 5가 본문이야. 5가 본문 복습하고 가져가고, 5가 본문 심화야. 그리고 이 시험지는 니들이 수업 시간에 필기했는 그게 그거 가지고 공부하고 나서 가져가서 시험 치는 거야. 그 다음은 몇 과가 나오냐? 4과가 똑같은 순서로 진행할 거야. 그러니까 4과 그 동영상으로 학습했니? 다 했어? 다 못했습니까? 어디까지 했어요? 시작 못했습니까 아직? 그리고 백민철 너 솔직하게 얘기해. 너 시험 보면 언제 알았어? 5월달에 뭐라고? 5월달에 알았어. 뭐래? 5월달에 알았어. 5월달에 알고 있었다. 5-6단원으로 계속 알고 있었다고? 야 니네 선생님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면? 왜 반에 따라서 몰라 뭐 한 1-2일 하루 이틀 차이 나게 시험 보면 알려주는 거는 내가 니들한테 계속해서 물어봤잖아. 니들 시험 범위 어? 니들 시험 범위 어디까지래? 어디까지래? 내가 봤을 때 아무리 봐도 6단원까지 못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어? 지난주에도 물어봤고 니들이 죄송할 것까지는 없고요. 쌤들이 너무 힘들어. 어 그래 사이언티스트 세이 누가 한다고. 그 다음에 또? It is. It is. 하나 더 있는데요. 누가 과학자들이 다 말한다. 누가 그것이 다 본다. 하나 더 있는데요. The brain. That이 더 브레인 한답니까? 저것이 뇌 한답니까? 누가 더 브레인이 뭐 doesn't work 한다. 뇌가 일을 하지 않는다. 이것도 누가다 맞잖아요. 누가다 총 몇 개야? 3개. 3개. 그러면 이렇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네가 뭔가 장난감 3조각을 있는데 3조각이 있는데 누가다가 이렇게 3개 누가다라는 장난감이 3개 있는데 이 3개를 붙여야 되겠대. 네. 본드 몇 군데 발라야 돼? 몇 군데. 여기랑 여기. 그래서 이래 문장에서 이런 본드 역할을 하는 걸 보고 뭐라고 불러? 그래서 여기에 뭐가 보인다 지금? 됐습니까? 됐은 내가 일을 하지 않는다에 다짜 떼버리고 뭐? 내가 일하지 않는다라 는 것 우리말스럽게 하니까 이렇게 됐는데 영어스럽게 하면 것이죠. 그 다음 when은? when은 몇 가지 뜻? that은 세 가지 뜻 가르쳐줬어 내가. when은 몇 가지 뜻? 두 가지 뜻. 뭐하고 뭐? 언제와 뭐뭐 할 때. 근데 지금 설명하는 게 뭐하고 되게 비슷할걸? 에이. 자 이거 다시 읽고 뜻. Why he is angry? Why is he angry? Why is he angry의 뜻은? 그녀가 왜 그가 화났니? 뜻이고. Why he is angry는? 그녀가 화난 이유를 아니. 너는 아니 이런 거 없는데요. 없는 걸. 화난 이유. 그렇죠. 얘를 지금 뭐로만 바꿀 거냐면 why를 내가. 이걸로 바꿀 거야. 오케이. 그래서 when is he angry의 뜻은 언제 그가 화나니? 이건 언제고 when he is angry는 그가 화날 때. 오, when에 누가 했든 언제라고 묻는 뜻도 있고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누가 뭐뭐 할 때도 되고 두 가지 뜻 다 갖고 있고 why도 똑같이 물어볼 때는 왜인데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 무슨 뜻도 갖고 있다? 이유?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어, 누가 뭐 하는 이유로 그런 거야. 선생님 무슨 설명하는지 알겠어요? 네. 진짜로? 어 그러면 where는 무슨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을까? 언제와
where인데요? 아, 어디. 어디란 뜻도 있고. 아무것도 없는 대신. 아, 대여입니까 얘가? 아, where 대신. where는 물어보는 문장하고 함께 쓰이면 어디고요. 묻지 않는 문장이랑 쓰이면 누가 뭐뭐 하는 곳. 누가 뭐뭐 하는 장소. 그는 어디에 가니? Where does he go? 그가 가는 장소. Where에 누가의 뜻, 누가 뭐뭐 하는 장소, 그리고 그것을 묻는 뜻인 어디.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표현. So if we want an A, don't wear red clothes on a test day. So if you want an A, don't wear red clothes on a test day. Okay. 이거 지우고 뭐 써도 될까? 이거는 너도 같이 해야 되겠다. 아, 너 안 했기 때문에 선생님 깜빡. 이거 지우고 뭐 써도 될까? 그래서 만약 네가 이런 걸 한다면 시험 치는 날에는 빨간 옷을 입지 마. 이거 지우고 지금 글의 내 글의 흐름상 얘를 지우고 뭘 써도 상관없을까요? 지금 하는 건 일단은 영어가 아니고 한글이고요. 우리말이고요. 이런 게 논술이라 그랬습니다. 영어를 하면서 논술 수업까지 해줘야 되나? 어쨌든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가 만약에 A를 원하면 빨간 옷을 입지 마. 자, 그럼 다른 질문을 할게요.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 되는 겁니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이거. 왜? 왜 내가 빨간 옷을, 만약에 내가 A를 원한다면 빨간 옷을 시험 치는 날 입으면 안 되는데? 라고 물어봤더니, 그래서 입으면 안 되지! 이러는 거잖아. 그래서. 이 말은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이거를 그냥 그래서란 말로 압축해 놓은 거야. 그러면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왜 시험 치는 날 빨간 옷 입을 안, 빨간 옷을 입으면 안 되는데 라고 물어보면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었으니까 뭐라고 답해 줄래? 그럼으로. 뭐라고요? 그럼으로. 우리말로 뭐라고요? 그럼으로. 그럼으로. 아, 장난칩니까 지금? 그래서나 그럼으로나 똑같은 얘기고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었잖아. 통문장까지 했고 한글 보고 영어로 말할 정도까지 연습을 했으며, 그러면 니들이 다 읽고 나서 아 그래 여러분들 이걸 다 읽었죠? 그럼 여러분들 A 받고 싶으면 왜 시험 치는 날 빨간 옷 입으면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할 거냐고요. 시험 치는 날 그러면 왜 빨간 옷 입으면 안 되는데? 과학자들이 빨간 색을 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뭐라고? 빨간 색을 볼 때 내가 더 잘 작품되지 않는다 해서. 그래. 내가 빨간색을 보게 됐을 때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네가 A를 원한다면 시험 치는 날에는 빨간색 옷을 입지 마. 이 말이잖아. 아닙니까? 맞아. 오케이, 그렇게 해달라고 얘는.
아니, 아니, 랜스. 랜스. 그래서 합의 봤어요? 뭐 넣기로 했어요? Because the plane doesn't work when it is left. 그래, 그거죠. Because the brain doesn't work well when the brain sees red. Because the brain doesn't work well when it sees red. If you want an A, don't wear red clothes on a test day가 원래 문장이었다. 그래서 원래 문장이 뭐였다고요? Because the brain doesn't work well when it sees red. If you want an A, if you want an A, don't wear red clothes on a test day. 어 맞았어요? 네. 어 뭐라 그랬길래? Because the brain. Because the brain doesn't work well when it is red. If you want an A, don't wear red clothes on a test day. 그렇죠. 근데 아직도 hesitation이 좀 많아. 자, 따라서 얘기하겠습니다. Because the brain doesn't work well. Because the brain doesn't work well. If when it sees red. When it sees red. If you want an A. If you want an A. Don't wear red clothes. Don't wear red clothes. On a test day. On a test day. Hey,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길 가다가 누구 만나면 고맙다고 절할래. 안만 길어봤자. 그러니까 이번엔 아예 안만 길어봤자는 아닌데 얘는. So. 그렇죠. 길 가다가 so 만나면. 아이고, 니 덕분에 because the brain doesn't work well when it sees red를 안 하게 됐구나 라고 저를 꼭 하세요. 네. 됐습니까? 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